상추를 넣어서 무쳐보겠습니다. 맛있게 무쳐지고 있습니다. 겨울은 가고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상추 겉절이 얼른 만들어 갖고 뜨신 밥 위에 올려 갖고 먹으면 기가 막히죠. 상추, 꽃상추하고 청상추하고 섞어서 250g 준비했습니다. 양파 반쪽, 대파 반뿌리, 청양고추 1개, 마늘 3개 준비했습니다. 멸치 액젓하고요, 진간장 조금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재료는 얼른 만들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추를 씻어 보겠습니다. 상추는요, 제가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상추는 찬물에 씻는 것보다도 미지근한 물에 씻으면은 이것이 시든 것도 확 살아나거든요. 너무 따뜻한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해야 됩니다. 조금만 미지근한 물에 담가 놓으면 상추가 확 살아나요. 한 번만 더 씻어 주겠습니다. 상추가 이렇게 파르 살아났죠. 미지근한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다 씻었습니다. 양파 반 개 사용하겠습니다. 대파 반 뿌리 사용합니다. 청양고추 1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는 이렇게 십자가로 내서요, 다져주면 되겠습니다. 마늘 3개 사용합니다. 마늘은 이 칼등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꾹 눌린 다음에 다져주면 됩니다. 야채 준비 다 됐습니다.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간장 3스푼입니다. 1스푼, 2스푼, 3스푼입니다. 멸치액젓 1스푼입니다. 멸치액젓은 감칠맛을 위해서 1스푼 넣겠습니다. 매실액 1스푼 반 넣겠습니다. 1스푼, 반스푼. 설탕 대신 매실액을 넣으면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식초를 안 넣는데 한 여름 같은 경우는 식초를 넣으면 또 땡기는 맛이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 식초 사용을 하면 됩니다. 고춧가루 2스푼요. 1스푼, 2스푼. 참기름 1스푼 넣겠습니다. 깨소금 반스푼요. 통깨 1스푼요. 이렇게 이제 섞은 다음에 무치기만 무치면 완성입니다. 이제 상추를 넣어서 무쳐 보겠습니다. 상추가 이거 큰 것은 이렇게 찢어주면 됩니다. 상추는 살금살금 무쳐야지 팍팍 무치면은 숨이 금방 죽어버거든요. 그리고 상추 무칠 때는 절대 소금 넣으면 안 됩니다. 소금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치하고 조금만 지나면요, 이 겉에 이파리가 꺼뭇꺼뭇해지거든요. 가에 이파리가요. 소금은 절대 넣는 거 아닙니다. 상추 무칠 때는.
맛있게 무쳐지고 있습니다. 예, 겨울은 가고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상추 겉절이 완성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